네, 연말 배당주 투자 시즌인데요. 좀 투자 전략까지 좀 챙겨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채희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연말하면 귀가 따갑게 듣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배당주고 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하자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또 증시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테이퍼링 이슈,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것도 있고 오미크론 변수도 좀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왠지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따박따박 받는 이자 같은 보다 좀 확정적인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느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연말 배당주 막차에 좀 올라타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 대부분이 이제 연배당을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당 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 배당락일이 29일입니다. 정리를 해왔는데 배당락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배당 기준일이 만약에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상 주식을 일단 매수하면은 이틀 뒤에 거래대금이 결제되잖아요. 네. 이 방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28일까지, 그러니까 장 종료 전까지입니다. 주식을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올해 배당 전망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최근 그 금융투자 업계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200 기업의 올해, 그러니까 현금 배당의 수준이 작년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은 그런 리포트를 봤는데 우선 의견을 보면은 작년과 비교해서는 한 13% 낮아질 것이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31조 7천억 원 규모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바이고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는 또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대규모 배당, 특별 배당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규모가 자그만치 9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좀 다소 줄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궁금증은 지난해 배당에서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을 제외한다면 올해 수준은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잖아요. 이걸 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배당 규모는 작년보다 18%가 늘 전망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봐야 되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주가 대비 수익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소폭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체 FM과 가이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증권사 추정치 세 곳 이상의 그 코스피 137개사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계된 결과인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평균 2.29%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 2.23%였으니까 작년보다는 소폭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 배당주에서 배당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증권과 금융 섹터가 있거든요. 올해에도 이쪽이 좀 기대주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좀 살펴보면 뭐 테이퍼링 조기 그 인상 그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또 금융주 쪽에서 은행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전문가들 시각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 뭐 유동성도 풍부했기 때문에 증권사들 실적도 좋았는데 이런 또 그 양 섹터 보면 전통적인 고배당주이기도 네. 하잖아요. 이 배당 수익률 기대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FM가이드에서 제공한 결과가 일정 부분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추정치 세 곳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를 이제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하면 삼성증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7.56%의 수익률을 자랑했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 6%도 꽤 많죠. 보시면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카드, 기업은행, BNK금융지주가 있었습니다. 은행 증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데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은행은 작년에 왜 코로나로 그 배당이 주춤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높은 배당금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BNK 금융지주도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60% 이상 늘었거든요. 이쪽에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돼서 1% 시대가 됐고 내년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곧 순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 들어서 주식시장에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KB 금융, 신한, 우리, 하나 이걸 해서 4대 금융지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뭐 7% 이상 는 그런 증권사도 은행 지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리해보면 사상 최대의 실적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당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좀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그 배당 성향 자체를 20%를 낮췄는데 이를 좀, 예,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풀겠다라고 당국 쪽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게 된다면 배당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표에서 보여드렸는데 탑2에 든 또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바로 현대중공업 지주인데 거의 7% 가까운 그런 이제 수익률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유가 조선 빅딜 반대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연이어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이고요. 결정적으로 최대 주주인 이 오너 일가의 승계 지원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밖에 대표적인 고 배당주 들으시면 아실 텐데 금호석유, KT&G, KT,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등등등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배당주를 언제 사고 팔면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을지 좀 네.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이제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당주 막차를 언제 타야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시세 차익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속마음에 있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감안해 봤을 때 KB증권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를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KB증권 입장에서는요.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가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시점도 궁금하실 텐데 배당 수익이 한 3.8% 넘는 그 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락 전에 만약 주가가 그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상 수익률보다 만약에 많이 올랐다면 배당락 일 전에 파는 게 조금 더 불확실성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 만약에 주가 상승률이 예상 수익률 대비해서 낮다면 일단 배당을 받고요. 예, 그리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통상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느냐 장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단기 투자가 목표라면 배당락 1일 전에 매수를 일단 하고 배당금을 받고 매도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락 1 이후에는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니까 끊임없이 양호한 실적이 받쳐주는지 이 부분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 전략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배당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배당은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배당에 세금을 띄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배당주, 그러니까 방어주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작년에 했다고 올해 무조건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배당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년에 무조건 배당을 해야 할 기업의 의무는 없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서도 갈립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좀 많이 있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중소형주보다 던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튀어 오를 때에도 손이 먼저 가는 건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배당이란 거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부의 잉여금인데
이게 투자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유보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면 배당이 되는 거고, 뭐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제 유보금이 되는 건데, 만약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을 주겠다라는 거라고 치면 마땅한 투자 대안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잘 비교 분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당을 하는 기업에 조금 더 눈이 가는 이유는 이게 현금을 좀 두둑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 이익을 내도 실제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까닭,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 차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배당이 가능한 회사를 찾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두루두루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당 수익률에만 의존하지 말라라는 투자 의견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건데요. 산식을 보시면 주가가 5,000원일 때 배당 수익률은 여기서 보시면 쉽게 20%인데 주가가 만 원일 땐 배당 수익률이 10%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코스피 200 종목 연간 배당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금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 자산이 그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배당은 느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내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증권사의 전망과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니시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